커리큘럼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좀 함께 읽으면서 얘기해 볼 작품들을 잘 아실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란츠 카프카를 좀 다루어 볼까 이렇게 합니다. 여덟 개의 작품이 뭐 관심이 있으신 작품인지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좀 새로운 작품들, 그러니까 고전성을 안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처음에 제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아텐 스타디 쪽에서 조금 좀 많이 알려진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개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 작품을 그래서 사실 이 프란츠 카프카 소설에 대해서는 아텐 스타디에서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있는 것 중에 변신을 이미 한번 좀 다뤄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카프카는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카프카 자체를 가지고 한번 전체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니면 더 욕심을 내게 되면 장편 소설 중에서도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래서 그 작품을 하나만 가지고 좀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프카 하게 되면 보통들 뭐 이런 몇 편의 변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전부 변신 이렇게 써 있는데, 카프카가 변신만 쓴 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 카프카의 이제 장편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카프카 글쓰기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들은 아주 짧은 그런 에피소드들 아니면 프래그먼트들, 사실 거기에 아주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게 되면 그런 것들만 좀 가지고, 그런 그 프래그먼트들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전공은 뭐 그 대학에서는 대학원까지도 이제 동문학을 이제 했지만, 이제 공부하러 밖에 나가서는 문학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미학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미학이라는 분야가 뭐 여러 장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저는 미술로부터 약간 좀 소외되어 있어서 대신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접근을 해 있지만, 어쨌든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학도 있고 대체로 따져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다 섞여 있지만 이제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나는 아무래도 좀 언어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여러 가지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언어에 제일 친숙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어떤 교양 같은 것들이 전부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자를 매체로 하는 그러한 그 장르가 가장 좀 친숙해요. 친숙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친화력도 있고, 친숙하다는 거하고 친화력하고 좀 다른 거예요. 친숙한 건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얻어진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관계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그 괴테가 쓴 친화력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죠. 그것도 우리 다뤄보질 않았는데, 요번에 그걸 넣을까 그러다가 너무 두꺼워서 좀 읽기 힘들어 하실까봐 그래가지고 좀 빼긴 했습니다만, 친화력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물리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모든 물체들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자식이란 게 서로 모여가지고 응집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렇게 자연 세계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서로 내치는 관계가 있고 서로 붙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런 서로 응집하려고 하는 이 관계의 그 응집력을 친화력이라고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서로 만나도록 돼 있다. 귀에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사랑의 아주 그런 뭡니까 좀 악마적인 요소로도 좀 다루고 있는 책이 그러한 그 친화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좀 개인적으로 이 언어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장르보다는 훨씬 더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철학 강의도 좀 하고 그리고 다른 미학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소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내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그럴까?
그리고 훨씬 더 좀 친숙함이 있다고 할까, 뭐, 그래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좀 드러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소설 읽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100권 정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100권을 벌써 훨씬 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떤 정신이 좀 청명하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계속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텐스다드에서 지금 네 번째, 그 첫 번째는 뭐 소설의 위로라고 붙인 제목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요번 강의도 이제 봉인된 혀다 뭐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세 번째여서 요번에 아홉 편의 작품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조금 나중에 가서 좀 의견이 조정되면 어떤 작품 같은 거 하나 좀 뒤로 미루고 사실 제가 요번에 커리큘럼 짜면서 그걸 깜빡 잊어먹었어요. 지난번에 소설에 그 소설 강의를 할 때 내가 이제 김승옥 소설을 좀 다루어 봤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매 학기마다 외국 소설을 다루지만 한국 소설들을 하나씩 좀 다루어야겠다. 한국 작가를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커리큘럼 짜면서 깜빡했어요. 이 깜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카프카 문학의 본질적인 하나의 요소로서 이 깜빡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카프카는 끊임없이 정신 차리고 관찰을 합니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깜빡깜빡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그 틈새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프카가 그 짧은 글 중에 문을 두드리기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한 그 자매가 이제 오빠하고 여동생이 그냥 산책을 하다가 어느 집을 지나게 될 때거든요. 그 집을 지나는데 그냥 누이 동생이 그냥 심심해가지고 문을 뚱뚱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말이죠. 말탄 기사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누이 동생을 완전히 그 이제 나포해 갑니다. 바로 그게 깜빡하는 사이 그냥 개인이 한번 해봤는데 그게 큰 사건이 결정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늘 막으려고 했던 어떤 사건이 이 깜빡하는 사이에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 소송에서도 첫 장면 보게 되면 뭐 K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연 가죽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체포됐다 뭐 이러잖아요. 체포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하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날 그 K는 다른 날과 달리 약간 좀 불쾌합니다. 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정신이 약간 산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약간 산만해졌을 때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체포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변신의 첫 장면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그렇죠. 그레고르 3자는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가 갑충이 된 걸 알았다. 이 불안한 잠이라고 하는 것, 이 잠이라고 하는 것,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산만함의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만함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사실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 안 자고 카프카 문학의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주인공들이 잠을 안 자요. 카프카도 잠을 안 자지만 하다못해 동물도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개도 말이죠. 굴 파놓고 들어가갖고 잠을 안 자고 개는 무엇인가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이러면서 동물까지도 잠을 안 잡니다. 카프카 편지를 보게 되면 맨날 잠 못 잤다는 얘기예요. 어젯밤 못 잤다. 불면이라고 하는 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졸리운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몽환 속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자기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 욕구가 졸립다라는 사실 속에 잠 속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있죠. 그러나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깨어있기예요. 그래서 불면증을 조금 겪어보신 분은 불면증이 잠 못 자면서 사람 미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잠이 안 온다 그게 아니고
졸리운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양가성이죠. 이게 양극성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카프카의 문학적인 그런 예, 그런 근본적인 상황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이 법정의 상황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늘상 재판을 받아요. 예. 끊임없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재판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옹호해야 돼요. 예. 자기를 나는 죄가 없다라 나는 정당하다 이거를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또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자하고의 상황 예. 그 여자하고의 상황 뭐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의 상황 이런 것들이 변주되면서 카프카의 모든 기본적인 상황들을 예,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학의 형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불면증도 예, 불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예, 카프카 문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속해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깨어있기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기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깜빡하게 순간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 여기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맨 첫 장면 보게 되면 그레고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편지 쓰고 나서 먼 풍경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끊임없이 뭔가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뭐 아버지에게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풍경에 예, 풍경 속에 들어있는 그 주인공의 상황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보게 되면 끊임없이 어떤 전략을 짭니다. 예, 전략을 짜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예, 선고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끊임없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전략을 짜요. 근데 먼 풍경을 바라보면서 또한 저쪽 어떤 건너편에 대한 그러한 어떤 몽환 속으로 계속 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장면이 그렇습니다. 예, 그 이 뭐 카프카 뭐 다른 작가 같으면 아주 이것을 굉장히 묘사를 오래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섬세하게 해내겠지만 카프카는 그런 식으로 글 쓰지 않습니다. 카프카는 굉장히 절약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 말하자면 굉장히 인텐시브해요. 카프카의 스타일은 안으로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그러나 익스텐시브한 거예요. 그걸 펼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펼쳐내는 게 독서예요. 그래서 이, 그, 집약된 텍스트를, 예, 말하자면, 이, 펼쳐낸다. 그, 베냐민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 부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접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나, 부채의 그 본질적인 그런, 예,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펼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풍경이 있고, 그리고, 예, 부채의 구조가 있고, 그런 겁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예, 마셀 프루스트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영 다르죠. 프루스트는 바로 이 펼쳐내기의 글을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카프카는 펼쳐내기가 아니라 이 접기의 글을 쓴다. 그래서 근데 독서의 그 그래서 독자의 그런 예, 뭐라 그럴까요? 독서 행위가 굉장히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 프루스트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응집시킬 필요가 있어요. 널려 있는 것들을 그러나 카프카는 끊임없이 익스텐시브해야 됩니다. 펼쳐내야 돼요. 그게 바로 카프카의 글쓰기의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카프카의 그런 글쓰기의 특징에 따라서 카프카와 이제 접근해 가고 있는 하나의 독서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이 그 선고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게 펼쳐낼 거예요. 펼쳐내면서 이제 무엇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는 뭐 한 그 작품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굉장히 짧잖아요, 여러분들. 읽기엔 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안 되고, 뭐 이래.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두 시간 더 걸릴 수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할 게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뭐 읽으시고 나서, 나름대로 파악되신 게,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이상한 아버지가 다 있다. 아들한테 죽으라고 사형선고 내리고 또 아들은 또 그 따라서 가서 자기가 또 물에 빠져 투신 자살하고 뭐 이런 얘기고 또 뭐 아버지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뭐며? 또 무슨 러시아 가 있다는 친구는 누구이고 그리고 또 여기 약혼자가 앞부분에만 나오지만 약혼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리다. 이건 사실 실제 약혼자였던 펠리세를 이제 그 바꿔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프리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뭐 이런 얘기들. 뭔가 사건이 벌어지긴 했는데, 오리무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읽기는 하셨습니까? 당연히 읽으셨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있는데, 뭐 그런, 이 카프카의 텍스트들이 굉장히 비의적이죠. 예, 이제 비의적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비의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 거냐. 이게 카프카를 대단히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읽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예, 제가 보면, 사실 뭐, 예, 변신이나 이런 작품들은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그 선고, 아니면 뭐 시고로 의사, 뭐 이런 것들은 참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예, 그게 집약돼서 그래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수많은 모방에 이루어지지만, 카프카 이후, 그러나 결코 말하자면, 예, 재현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카프카를 우리가 읽을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통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불러요. 물론 작가마다 자기만의 것이 있습니다. 뭐 스타일도 있고 또는 자기의 문학 세계도 있고 그러나 카프카의 세계 그런 세계들은 대체로 모방이 가능해요. 모방이 가능한데 그러나 카프카적인 것은 카프카의 세계는 모방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이후 상당히 말하자면 어떤 표현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그로테스크 미학에 아주 어울리는 작품 또는 뭐 고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딕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뭐 그리고 초현실주의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카프카적 분위기로서 얘기되고는 있으나 제가 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카프카의 그 결과는 카프카는 재현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이게 카프카적인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어떤 문제를 선고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굉장히 좀, 이 카프카를 얘기를 하려면 카프카 자신에 대해서, 카프카의 문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렵게 만드는데, 일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선고, das Urteil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는 뭐 Judgment라고 얘기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das Urteil, 그 선고라고 되어 있는 작품은 카프카의 문학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셀 프루스트 우리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하소설을 쓰기 위해서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돼요.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1권에 보게 되면 소위 어린 마르셀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꽁브르에 있는 그런 마르땡필 종탑이라고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짧은 글을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체로서는 글 자체로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셀 프루스트가 끊임없이 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글을 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 최초의 글쓰기의 기쁨,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만족, 그런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을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유년이 사춘기 시절이죠. 이 사춘기 시절에 최초로 맛보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는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재현되고 있지 않다가 한번 체험해 본 건데 그것이 전격적인 그리고 아주 본질적이고 그러한 사건으로서 글쓰기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자신감 내지는 아니면 아 나는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지는 그런 사건이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마들렌 추억의 사건이에요. 마들렌 추억의 사건이에요. 그것은 어떤 뭐 기억의 어떤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프루스트 문학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프루스트는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쓰는가 그러니까 프루스트적인 것을 발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지고 있는 뭐 1권, 2권, 3권, 4권 뭐 쭉 나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
마르 그 뭐지 하니까 그, 그 마들렌 추억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작업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작가에게나 물론 어떤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내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그거를 끈질기게 아주 그 근면하게 수행한 작가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작가들에게는 다름 아닌 자기만의 그러한 이제 뭡니까 글쓰기 아니면 자기의 어떤 문학의 영토 그 영토를 체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카프카에게도 말하자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선고회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고에 대한 선고를 쓰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친구 막스 브로토한테 보낸 그런 편지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면 아주 환호에 차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이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체험을 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루 밤 사이에 쓰여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물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하룻밤 사이에 충분히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카프카는 이렇게 카프카는 끊임없이 글 쓰면서 중단되는 작가예요. 쓰다가 자꾸 중단되고 글쓰기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작가가 있는 반면 어떤 작가는 끊임없이 이제 글쓰기가 뭐예요? 이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플로베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플로베르 글쓰기를 플로베르는 글쓰기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고 마담 보바리 쓰는데 5년씩이나 걸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다 전해지고 있지만 카프카도 끊임없이 편지 보게 되면 이제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잠은 안 오고 그리고 글을 쓰려고 하는데 또 글도 안 써진다 뭐 이런 식의 끊임없이 징징거리는 소리.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매번 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카프카는 글을 굉장히 쓰기 어려웠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문제는 카프카가 사실 체코 사람이면서 유대인으로서 독일어권에서 이제 말하는 독일어를 또한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독일어를 이제 또 자기 문학의 언어로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독일어의 어려움과의 만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외국어의 독일어가 그래서 이 외국어를 자기의 모국 문학적 모국어로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얻어지고 이제 당연히 이게 힘들겠죠. 힘듭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문장들이 이렇게 매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뭐야 이거 장인성을 지니고 있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투박해요. 투박하고 제2의 외국어를 쓰는 그런 작가처럼 그러나 카프카 문학은 카프카는 바로 이 독일어 이 독일어의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매체로 사용하는 그런 특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카프카는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펼치는 글쓰기를 안 한다라고 보게 되면 그 어려움도 있어요.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주 프루스트가 불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아주 뭡니까? 아주 세밀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그 독일어와의 관계 속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프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약적 글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이제 사실 관계만 얘기하고 있는 묘사가 이제 들어있지 않은 이제 이러한 글쓰기, 뭐 읽어보시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딱한데 이제 그러한 특성들이 또한 카프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이 카프카는 막스 브론트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에서 굉장히 그런 성적인 그 은유를 써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이 작품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에자쿨라지오 다시 말해서 남자가 사정하는 기쁨이에요. 사정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거 말하자면 어떤 섹스열한 어떤 엑스타제를 느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으로 해가지고 이 작품은 그 카프카로서는 프루스트의 어떤 마들렌 추억의 사건과 같은 그러한 개인사적으로 보게 되면 문학의 어떤 커다란 사건이었다. 우리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커다란 사건이었나, 결정적인 사건이었나 라고 하는 것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후 카프카의 문학 세계를 전부 이제 통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아버지 문제, 아버지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중에 권력 투쟁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딴, 이 소설은 딴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제가 읽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그런 건 다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어떠한 권력 투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카프카를 그동안 실존주의적으로 읽어내고 여러 가지 방식을 뭐 그로테스크 미학적으로 읽어내고 또 뭐 상당한 부분 그렇게 다 읽어냈지만 대체로 이제 카프카가 그 가장 이제 전형화되고 있는 게 뭐 실존주의다 무슨 뭐 초현실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정신분석학적으로 읽어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카프카는 소위 엘리아스 카네티의 그 말을 따라서 근본적으로 권력투쟁을 권력투쟁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의 투쟁이고 이 살아남기의 투쟁이 근본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 법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문학적 공간에 있어요. 카프카의 문학 공간은 전부 법정 문학, 법정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뭐 소송처럼 정말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권력투쟁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권력투쟁이 이루어지기는 바로 그 공간이 언제나 법정투쟁의 그런 공간으로 언제나 설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카프카의 그 선고, 요 짧지만 말이에요. 짧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카프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본질적인 제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카프카적인 것인데 이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이 안에서 실제로 이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이 텍스트의 오리무중 같은 이 비의적인 그리고 무슨 뭐 암수표처럼 쓰여져 있는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품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바로 그 문제를 좀 나름대로 함께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이제 목적입니다. 시간이 우리 작품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카프카에 대한 얘기는 대충 뭐 좀 전제를 하고요. 앞으로 또 여러 번 좀 카프카를 이런 작품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히 뭐 유형지에서 이거 대단히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그런 그 작품이기도 해서 그것 이번에 그걸 한번 다뤄볼까 뭐 이러다가 이것부터 다른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도대체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선고에서만 볼 때 카프카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말하자면 카프카적인 것을 카프카 특유의 아니면 카프카만이 알고 있는 어떤 권력 투쟁의 어떤 전략이 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 카프카적인 것의 하나로서 이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의 작품들 이 작품도 그거 보면 두 개의 큰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방에서 혼자 있잖아요. 혼자 편지 쓰고 먼 곳 바라보고 그러다가 곧 뭡니까? 이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공간 이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방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아버지의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버지의 방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재판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재판받고 그리고 아들은 뭐죠?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해내는 이게 바로 법정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아버지의 방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아버지 방에서 선고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고를 받고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사실 선고대로 자기를 집행해요. 집행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방으로 나왔을 때 그 외부의 영역, 다리 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리 위가 굉장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아버지의 선고를 스스로 집행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카프카의 권력투쟁의 전략에 의하면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의 권력으로부터 뭡니까 해방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카프카의 이제 그 문학을 법정투쟁으로 이제 읽게 만드는 겁니다.